우리나라 교량 중 중공 후 30년 이상 된 교량이 매우 많습니다. AI 기반 열화국선이 구현되면서 숫자로 교량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놀라운 기술을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 킥터뷰. 오늘 소개할 기술은요,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기술입니다. 바로 교량 안전과 관련한 기술인데요. 오늘 말씀에 구조연구본부 박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며칠 전부터 출근을 할 때 나는 다리를 몇 개 정도 지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출퇴근할 때 평균 한 서너 개 정도의 다리를 건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량 안전을 지키는 기술에 더욱 관심이 가는데요. 노후 교량 구조물 스마트 유지 관리 플랫폼은 어떤 기술인가요?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노후 교량 스마트 유지 관리 플랫폼은 BIMAPS라고 합니다. 교량의 노후도 평가, 그리고 교량 관리 계획의 수립 지원 등 교량 유지 관리의 전반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뒤쪽을 보시면은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교량 붕괴 사고 모습입니다. 교량 붕괴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인데요. 붕괴 사고 원인이 교량의 노후화로 밝혀졌던 만큼 현재 국내 교량의 노후화 상황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교량 중 상당수가 1970에서 80년대 산업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어졌던 만큼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교량이 매우 많습니다. 24년 말 기준으로 국내 교량 중 30년 이상의 교량이 전체의 약 30%, 그리고 20년 이상으로 보면 약 45%에 이르는 데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겨울에 제설재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교량 바닥판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연구팀은 시설물의 노후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미래 예측 및 의사결정 지원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교량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교량 노후화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교량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 주체의 승인을 받아 확보한 유지관리 이력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또한 외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 해안가를 따라 약 100여 개의 비례 연부를 측정 장치를 설치해 데이터를 장기간 수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주요 지역 교량에 IoT 센서 시스템을 설치해 교량의 고등 특성 데이터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교량의 노후도 평가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우리 연구팀이 개발한 BIMAPS에는 교량의 기본 정보와 손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료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열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열화 곡선과 비교해 분석을 수행을 하는데요. 교량의 현재 노후도 나이를 산정하고 향후 30년간 노후도 추이를 예측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 시점을 파악하거나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정보들을 모으고 분석해서 그 노후도를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연구팀이 꼽는 기술적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열화곡선은 교량의 손상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평가 도구이지만 제대로 구축하려면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AI 기법을 도입해서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고 미래 예측 곡선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환경적 요소와 지역적 요소를 고려한 곡선 생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량은 지역별로 기후, 해안 변화, 동결류의 강우량 등 환경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AI를 활용해서 환경 요소와 연관된 패턴을 학습시키고 데이터가 부족한 지역에도 열화 곡선을 추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교량 평가는 ABC 등의 정성적인 평가 또는 양호하다, 보수가 필요하다 정도의 판단이 일반적이었습니다. AI 기반 열화 곡선이 구현되면서 이제는 노후도 나이인 숫자로 교량의 상태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기술을 구현한 BIMAPS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죠. BIMAPS 플랫폼은 BIMAPS.KR을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바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BIMAPS.KR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분석 결과가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부재별 노후도 수준, 기존 교량과 비슷한 손상 정도, 현재 노후도 나이,
또 향후 30년 노후도 추이 그래프 등을 통해 교량 관리자나 의사결정자가 교량의 유지보수를 필요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 있었죠.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굉장히 보람있고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예, 건설 분야, 특히 교량 유지관리 관련 분야에서 개발기술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점이고요. 특히 3년 넘게 개발해온 연구팀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는 점도 상당히 보람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분야가 앞으로 교량을 포함해서 인프라 유지관리 분야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놀라운 기술을 만나보는 킥터뷰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